LG그룹의 마지막 계열 분리가 완성되면서 구광모호의 뉴 LG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구 회장은 지근거리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던 숙부 구본준 고문을 떠나보내고 온전히 홀로서기에 나섰는데요.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데 과감한 의사결정을 주저하지 않는 구 회장의 색채가 더 두드러질 거란 분석입니다. 김인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LG는 장자가 그룹 경영을 이어받고 회장 형제들이 계열사를 들고 독립하는 장자 승계 전통을 잇는 그룹입니다. 오늘 열린 LG 주주총회에서 구광모 LG 회장의 숙부인 구본준 고문이 이끌게 될 신설 지주 LX홀딩스의 분할이 승인됐습니다. LG는 주력 사업인 전자와 화학, 통신 분야에 집중하고 LX는 상사를 주축으로 헬스케어와 반도체 등 신규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맏형격인 LG 상사는 12년 만에 친환경 등 신사업 영토 확장에 나섰고 전기차 부품 핵심 소재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구 회장의 뉴 LG는 과거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던 모습과 확연히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극단으로 치닫은 SK와의 배터리 분쟁도 구 회장의 승부사적 기질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에 SK이노베이션하고 하는 거 보면은 과거에 LG가 떴으면 저렇게까지 안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안정적인 2등 정책이 아니고 좀 더 위험을 감수하고도 1등하겠다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구광모 회장이 들어오면서 많이 달라진 것이고요. LG전자의 마그나 합작법인 설립과 LG에너지솔루션 출범 등 발빠른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은 그 신호탄입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 전장 사업 등 성장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전장 부분에 올해 투자액을 30% 이상 늘려 가전과 어깨를 견주는 양대축으로 삼겠다는 목표입니다. 누적 적자만 5조 원에 달하는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한 정리 방향은 다음 달 초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든든한 조력자를 떠나보내고 진정 홀로서기에 나선 구광모호 뉴 LG.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